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왕년칭한테 대들었던 우상씨는 그와의 이별 여행을 마치고는 자신의 여관으로 돌아갑니다. 하지만 눈치라곤 1도 없는 우상씨는 그게 이별 여행이었던 것도 몰랐죠. 이어 약속한 4월 말일이 되자 이 만나기로 한 그 정자로 그냥 뚱기적뚱기적 하고 갑니다. 원래 구부러 있었던 그의 등은 더더욱 그냥 볼품없이 구부러 있었고 딱 봐도 그냥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. 어깨가 그냥 축 처져 내린 우상씨는 공원 벤치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미 다 타들어간 담배를 물고는 한숨을 그냥 풀풀 내쉽니다. 사실 우상씨는 자신을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길로 들어서게 한 왕년칭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. 만약 왕년칭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 뭐 비록 돈은 없어도 이 쫓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이젠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혼자서는 진짜 힘들다는 건 느꼈죠. 하지만 이때 그 모든 걸 그냥 키득키득거리며 멀리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주위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왕년칭이었죠. 그는 해바라기를 한 봉지 사놓고는 그곳에서 요래요래 딱딱 까면서 이 우상씨의 불쌍한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해바라기는 다 깠는데 이 우상씨는 아직도 그 벤치에 앉아 그냥 멀뚱멀뚱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우상씨야, 잘 먹고 잘 살아라. 형은 이제 간다. 왕년칭은 멀리서 이 우수왕씨 등 뒤에 대고 인사하고 이 아프던 이를 뺀 것마냥 시원하게 돌아섭니다. 이제 왕년칭은 자신이 새로운 파트너 정쇼옌을 데리러 갑니다. 야 애기야 가자. 오빠랑 여행이나 가지 뭐. 그 둘은 계림으로 갔답니다. 애기야 이 여관에서 잠깐 기다려봐. 오빠가 가서 좋은 걸 가져다 줄게. 왕년칭은 그렇게 정쇼옌을 혼자 여관에 놔둔 후 계림 라테스 공장으로 갔답니다.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냥 아예 제집인 듯 그냥 들어가서 돈을 쓸어 담는 거죠. 이젠 그 어떤 자물쇠나 금고도 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. 그는 회계실과 몇 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싹 다 뒤집니다. 돈과 국채들을 그냥 싹 다 쓸어 담았고 그 중에는 또 달러까지 있었답니다. 그리고 이번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게 달달했대요. 7천여 위엔을 도둑질하고 여관에 들어와 이 정쇼옌 앞에 확 던집니다. 애기야 오다 주었다. 그 돈을 보자 정쇼옌은 그냥 눈이 막 뒤집힙니다. 아이고 엄마야 이게 대체 얼마야? 우리 식당 1년 꼬박 해봤자 매출이 5천 위엔도 안 되는데 이만한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야? 정쇼옌은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. 사실 나 산시 제왕 왕년칭이다.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하다. 정쇼옌은 그 소리를 듣자 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답니다. 네, 이미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왕년칭이었기에 평소에도 그 이름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죠. 그 유명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희한하기도 했겠지만 또 엄청난 살인마였기에 두렵기도 했겠죠. 하지만 이미 4개월 동안 함께해온 정쇼옌은 왕년칭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. 이어 왕년칭은 이젠 정쇼옌이 마음을 확인하고는 그 자신이 말도 안 되는 허황한 계획을 얘기합니다. 애기야, 범은 태어나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. 난 꿈이 하나 있다. 한 방에 전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. 네,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보통 여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을 피하기 마련일 텐데 정쇼옌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물었답니다.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겠냐고요. 야, 니 그거 아니? 올해 9월에 이 북경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거든? 그때는 중국의 많은 고관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도 다 지켜볼 거다. 내가 말이야, 그곳을 폭파시켜버리겠다. 그럼 내 이름이 전 아시아권에서 날릴 게 아니야. 그러면 전 아시아의 그 망명자들이 나한테 올 거다.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전 중국을 주름잡는 흑사회 조직으로 발전하는 거다. 어떠야? 왕년칭이 이 말을 듣고 장쇼옌은 매우 흥분하며 지지한다고 했답니다. 네, 여기서 우리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정쇼옌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모든 걸 왕년칭은 딱 봤으니까 얘를 선택한 거였죠. 그 둘은 뭐 술김에 한 헛소리도 아니고 뭐 장난삼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왕년칭은 이미 그 모든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. 바로 그 이튿날부터 그 둘은 특훈에 들어갑니다. 왕년칭은 비록 육사권총 한 자루를 갖고 있었지만 사격 능력은 아직은 우수하지 않았죠.
이참에 정시호연과 함께 이 공기총 사격 연습장으로 갔답니다. 그 둘은 거기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곳에서 붙어 있으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. 왕엔칭은 원래 날아다니는 애인데 이 사격 능력까지 제대로 맞추면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되겠죠. 그런데 정시호연도 매우 흥취를 가지며 이 왕엔칭보다 사격 쪽에서는 더 잘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주 동안 빡세게 연습하자 드디어 거의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. 그 둘은 이어 출발은 하지만 뭐 너무 급하지는 않았고 조금 가다가 한 도시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뭐 도둑질을 하고 또 그 돈으로 구경 다니면서 즐겼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며 북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9월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나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즐길 시간은 충분했습니다. 네, 하지만 그들이 후베이성까지 오게 되자 이 문제가 생깁니다. 왕엔칭이야 뭐 체력이 워낙 좋아서 아무 일 없겠지만 정시호연은 아닙니다. 맨날 돌아다니니 이 체력이 못 따라가 몸살을 앓게 되었답니다.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껏 왕엔칭이 그 견지해오던 한 가지 습관이 문제였습니다. 네, 바로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밤의 잠자리 문제였습니다. 왕엔칭은 그때까지 그 누구와도 밤에 한 여관에서 안 보냈죠. 그것은 정시호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안전을 위하여 이 볼일이 있으면 낮에 보고는 밤에는 무조건 다른 두 여관에서 이 각자 잠자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정시호연은 열이 막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정시호연을 두고 혼자서 다른 여관에 가기는 좀 그랬겠죠. 왕엔칭은 깊은 고민 끝에 딱 하루만 자신이 원칙을 깨고 정시호연 곁에서 돌봐주려고 마음먹습니다. 설마요 딱 하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답니다. 어떨 때는 현실이 꼭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도 우연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때는 1990년 5월 30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. 정시호연은 이미 열이 좀 내렸고 자고 있었고 왕엔칭도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. 하지만 이때 그들이 여관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 5개가 나타납니다. 중국은 그때 아시안 게임이 금방이잖아요. 그럼 국가 대행사 안전을 위하여 이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놈들은 그냥 싹쓸이로 잡아둡니다. 사실 중국의 많은 범죄자들은 이런 나라에서 크게 치러지는 대행사 직전에 많이들 잡힌다고 합니다. 그 잡는 사람들도 경찰들도 있었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인력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이 긴급 소집된 사람들이 집행하는 곳도 많았답니다. 왕엔칭이 있었던 이곳이 바로 그러했죠. 이 다섯 명은 당지 여관협회의 사람이었답니다. 이 여관들에서 뭐 혹시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. 그들은 밤 9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있던 여관들을 이 하나하나 싹 다 확인 중이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이 정시호연이 들었던 여관에까지 오게 되었죠. 만약에 얘네 여관부터 검사했다면, 만약에 뭐 깊은 잠에 빠져있는 2시가 아니었다면 그 인기척을 듣고 왕엔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. 네, 하지만 우연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 다섯 명은 여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정시호연이 방을 확 열었답니다. 네, 그 안에 둘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. 어? 이 방에 여자 한 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웬 남자가 있어? 야, 신분증 한번 줘봐. 네, 이것들은 지금 여자 혼자 자고 있는 방도 그냥 지든 맘대로 마구 여네요. 그 둘은 신분증을 바칩니다. 니네 뭐냐? 한 명은 산시성 사람이고 한 명은 절강성 사람이야? 결혼증 있냐? 한번 줘봐. 네, 신분증 검사와 면허증 검사는 많이 들어봤어도 결혼증 검사는 처음 들어보시죠. 네, 사실 그때까지는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는 이 함께 자면 불법이었답니다. 이름하여 불법 동거죄라는 그 죄가 성사될 수도 있었대요. 그때는 참 희한한 법들이 많았죠. 이 불법 동거죄는 1994년이 되어서야 취소되었다고 합니다. 왕엔칭은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오늘 열이 나서 자기가 돌봐주려고 남았다고 합니다. 그런 변명은 됐고 저 가방 한번 열어봐. 왕엔칭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있습니다. 네, 그 안에는 몇천 위엔이 현금과 이 달러의 국채까지 있었죠. 다행히도 왕엔칭은 권총을 항상 몸에 지녔다고 합니다. 이 잠잘 때까지도 항상 몸에 차고 잤답니다. 여행한다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 현금에 달러까지 갖고 다니니 딱 봐도 뭐가 찝찝한 곳이 있었겠죠. 야, 니네 아이들겠다야. 우리랑 여관협회로 가자.
가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. 왕연칭은 그 가방 안에 모든 현금을 주겠으니 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왕연칭은 뭐 어차피 경찰서도 아니고 여관협회라고 하자 그냥 한번 따라가기로 마음 먹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은 물건을 정리하고 그 다섯 명이 협회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여관협회에 가는 건 맞긴 했지만 그 위치가 문제였죠. 그 여관협회는 바로 경찰서 안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. 왕연칭은 그걸 보자 멈춰섭니다. 네, 저 안에 들어가면 10중 8구는 그냥 진짜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됨을 알았죠. 왕연칭이 멈춰서자, 야 뭐하니 빨리 걸어라, 빨리 들어가 우리 밥이나 먹자.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얘기합니다. 왕연칭은 뒤로 확 돌아서면서 팔꿈치로 뒤에 사람을 한방 먹이고는 그냥 냅다 뜁니다. 네, 그때까지는 큰 혐의가 없었고 그 다섯 명도 경찰이 아니었기에 뭐 수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 뭐 아무런 저항이 없이 도망칠 수 있었죠. 왕연칭은 그렇게 뭐 정쇼옌도 버리고 냅다 뛰었고 두 명이 사람은 정쇼옌을 감시하고 나머지 세 명은 왕연칭을 쫓기 시작합니다. 네, 하지만 아예 뭐 상대도 안 됐죠. 왕연칭은 무서운 속도로 도망치는데 이 갑자기 그 주위에서 경찰 세 명이 나타납니다. 네, 마침 순찰이 끝나서 경찰서로 복귀하던 경찰들이었죠. 그 세 명의 경찰들은 눈치를 채고 왕연칭을 따라잡으며 야 거기 서라, 아이서면 쏜다 라고 외칩니다. 이 앞에서 막 뛰고 있던 왕연칭은 아 맞다 내 권총이 있었지 하고는 권총을 꺼내 뒤쪽 경찰들을 향해 팡팡팡 하고 쐈다고 합니다. 이어 글쎄 두 명의 경찰들이 왕연칭의 총알을 맞고는 그냥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새벽이 총소리를 듣고 주위에 순찰하던 경찰 4명이 또 합세했다고 합니다. 그 4명은 서로 삐집으며 이 3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속도는 역시 왕연칭을 따라잡을 수 있었죠. 왕연칭은 또 뒤를 향해 팡팡팡 하고 몇 방을 쐈는데 그때 또 한 명이 경찰이 그걸 맞았다고 합니다. 이어 왕연칭은 곁에 있던 담장을 그냥 쌩 하고 날아 넘어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. 네, 그 담장 안은 4번 학교였죠. 그 새벽에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 순간 그 남은 3명의 경찰들은 또 살짝 쫄았습니다. 네, 이미 경찰이 3명이나 총을 맞았는데 이 담장 안에 섣불리 들어갔다는 또 어느 구석에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몰랐으니까 말입니다. 네, 이어 그들은 한 명은 입구를 막고 다른 한 명은 그 총 맞은 동료를 병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명은 경찰서로 뛰어가서 지원을 요청했답니다. 이때 담장 안에 있던 왕연칭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당황합니다. 지금이야 뭐 잠시 동안 안전하겠지만 조금 지나서 뭐 날이 밝으면 아마 이 동네를 그냥 물새 틈 없이 그냥 꽁꽁 포위할 거라고 잘 알고 있었죠. 반드시 이 날이 밝기 전에 이 동네를 떠나야만 했죠. 그럼 이 재간둥이 왕연칭은 또 어떻게 이런 위기를 넘기게 될까요?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네,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짜이지!